2019년 화사한 대한민국의 봄. 그 길 끝에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현실이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수십만 톤이 넘는 역대급 쓰레기 산들. 산과 들, 도심 한복판까지. 버려지고 방치된 우리나라 불법 폐기물의 현주소입니다. 심지어 조직폭력배까지 합세한 쓰레기 산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 야적지를 찾아냈습니다. 이곳 역시 조폭이 개입한 곳입니다. 이게 그냥 가정식, 가정 생활 해주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뭐 인테리어나 이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섞여 있는 거? 저기 보시면은 공사장 쓰레기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죠. 응? 수만 톤을 채울 수 있는 넓은 부지. 특히 이곳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밖에서 외부에서 잘 안 보이고 사람들 민가나 이런 곳이 없는 쪽으로 많이 택하죠. 이쪽에서 처음 오셔서 여기를 목격하셨을 때. 네. 좀 어떠셨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한 위치 잘 골랐다고 보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톨게이트 바로 옆 도로변에 자리한 야적지. 폐기물 운반이 쉬운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약 2주 동안 폐기물을 쌌던 조폭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급히 도주했습니다. 지난 한 해 경기도에서 발견된 조폭 관련 불법 야적지가 18곳이나 됩니다. 저희들이 했던 역할이 폐기물 하치장, 불법 하치장을 땅을 임대해서 네. 하치장 운영하는 역할을 주로 조폭들이 했어요. 40명이라는 게 운반 기사도 있고 중개업자도 있고 폐기물 업체도 있고 폐기물 투기하는 팀이 여러 팀이 있는 거죠. 현재 파악된 우리나라의 불법 폐기물은 약 120만 톤.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갔어야 할 쓰레기들이 전국의 산과 들에 버려진 것입니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은 모든 사람들이 단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것은 돈이다. 전부 다 자원이다. 부여도 지금 엄청 쌓여져 있잖아요. 부여? 네. 거기도 위치 좋아요. 작년, 전년도에 경기도 북부 일산, 뭐 양주 이런 쪽에서 아마 물건 거의 그거 많이 다 내려갔죠. 업자들 사이에도 이름이 났다는 그곳. 부여의 한 마을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 야적지입니다. 카메라 화면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약 4만 6천 세제곱미터로 추정되는 땅에 쓰레기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쓰레기는 예고도 없이 쌓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많이 안 들여놓고 하기로 했거든. 막 밤에도 제 들여봤더라고. 밤에? 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심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이게 그런 게 오만 잡들에게 다 옮겨. 그 바닷가에서 오는 무거니 뭐니. 네, 싹 오는 게 그냥. 바닷가에서 뭐 그물망, 밧줄 등등 뭐. 없는 게 없다니까. 네. 없는 게 없어요. 주민들 말대로였습니다. 생활 쓰레기부터 폐전선 등 가지각색의 폐기물이 가득합니다. 아유, 여기 처가 나옵나 몰라. 사람 성장이도 없나. 그 알아로? 저를 처리하던 집안에서 보내면 알아. 누가 저거 일일이 다 뜯어버려봐. 벌써 2년째. 쓰레기가 마을을 뒤덮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마음 편히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폐기물이 썩은 게 이 하천으로 내려와갖고 저 이제 큰 하천으로 저 이제 내려간다고요.
정체모를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로 땅은 오염되고 인근 하천까지 흘러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폐기물을 쌓은 장본인은 해당 지역 재활용 업체입니다. 2013년부터 업체에 땅을 빌려줬다는 토지주인 권모 씨는 2017년 무렵 업체 측에서 폐기물 보관 용량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허가상에 225톤. 근데 얘네들이 4월 달에 7,200톤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야적을 6,000톤 하고 내부에다가 1,200톤을 하출했거든. 보관 시설을 안팎으로 늘려 군청으로부터 재허가까지 받은 업체. 하지만 환경 오염에 대비한 방지책도 없이 무작정 폐기물을 쌓기만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때부터 이곳을 들고 나는 수상한 트럭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밤에 이제 여기서 10시나 가다 보면 5대 지막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민을 넣었지. 군청이다. 이게 탑이 이렇게 저 지붕까지 해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벌어져갖고 그러고 포크레인을 내리더라고. 주민들이 목격한 차량은 짐칸 연문이 마치 날개처럼 열린다는 뜻의 25톤짜리 윙바디. 많은 폐기물을 부역까지 운반했던 특수 차량입니다. 부여에 폐기물을 실어 나른 기사들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이들은 당시 은밀한 뒷거래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간 게 다 불법이에요, 저희는. 다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부여 공장에 물건 내리는 자체가 또 불법이거든요. 나름 분리하고 나머지 쓰레기들을 상차를 하더라고요. 뭐 나무도 있었고, 뭐 플라스틱 비닐, 뭐 기타 등도 많았었어요. 성년도 막 섞여 있었는데. 네, 성년도.